제가 노래를 잘하게 생겼는데 잘 못해요. 근데 노래 듣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오래된 프로기는 한데 아직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복면가왕. 제가 왜이 얘기 꺼내는지 혹시 지금 떠오르시는 분 계시죠? 사실 김성주 씨 모시고 싶었는데 안 되고요. 진수정 씨 오늘 모셨습니다. 진수정 씨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근데 완전히 이렇게 미스 같아졌어요. 요즘에 운동을 좀 하고 있어서. 네. 김성주 씨 모시면 좋은데 네. 우리가 또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같이 준비할 맞아요. 것도 아니고 뭐 노래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좀 얘기하고 즐거웠던 거 네, 한번 네. 얘기해 보려고요. 사실 네. 민국이, 민율이, 또 민주 이렇게 또 성별로 아이가 세 명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뭐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저녁까지.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특별히 같이 예전 생각하면서 그렇죠. 네,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영 씨, 네. 우리가 이제 공간이 사실 애들이 많잖아. 애들 하나씩 방 주고 뭐 또 부부가 쓰고 또 이러려면은 사실 방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주방하고 작은 방들을 좀 터가지고 식당하고 주방하고 조금 확장을 했죠. 그래서 결국 남은 방은 4개. 4개. 4개였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5개. 안방 안쪽에 아 맞다 맞다 사제. 이제 김성주 씨가 되게 제일 큰 방 안방을 쓰고 계셨고 뭐 침대, TV, 그다음에 책상, 뭐 책장, 뭐 드레스룸, 투자하시는 분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제안 드렸잖아요. 이제는 부부가 합칠 때다. 맞아요. 같은 방을 쓰시라. 맞아요. 두 분이 사이도 좋으신데.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면서부터. 엄마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많고 공간도 둘이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또 반면에 애기 아빠는 혼자 책도 봐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굳이 내가 큰 안방에 침대 하나 놓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다 보니 큰 방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안방에 애기 아빠가 혼자 원베드처럼 쓰게 되는 오피스텔처럼 문제는 너무 오래된 거죠. 오래된 빌라로 유명한 네네네 저희가 그때 들어갈 때 이미 34년을 찍었던 빌라가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정말 너무 깨끗하게 34년을 쓰신 거예요. 아무것도 좀 안 쓰시고 34년을 너무 깨끗하게 잘 쓰셨죠. 쓰셨는데 이제 쓸모가 없는 작은 방이 많았고 네,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네네네네 네. 다용도실 쪽에는 이제 빨래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주방들은 신발 신고 주방 들어가고 네, 했거든요. 네, 약간 네. 정말 그런 오래된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나도 좋아했던 우리 최선희 씨를 물어 수소문에 제가 찾았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처음 뵀을 때? 네, 네, 네. 네. 그래서 잡지에서 그간 봤던 이 집 너무 인테리어 잘했다 라는 집은 다 뒤에 보면은 디자인 바이 최선희. 요즘에 사실은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뭐 셋이든 부부가 이제 방을 따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많아요. 제가 이제 주거를 많아요. 디자인하다 보면 대부분 민국이가 4학년, 민율이가 7살. 맞아요. 맞아요. 그때까지 제가 다 끼고 잤거든요, 양쪽에. 본인들도 떨어질 생각이 없었고 당연하게 저도, 네네네 저도 당연히 잠자리는 이 아이들과 함께 였었는데 과연 애기 아빠가 이때까지 혼자 집에 들어오면 혼자 지낸 시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뺐으면 좋아할까? 라는 고민도 있고 했는데 너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안방을 만들면서 아이들 방을 주게 된 거죠. 네. 인공이랑 민윤이가 어쨌든 성격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한 뱃속에 났어도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의 방을 따로 줄 때. 뭐 지금은 같이 줬다 분리를 해야 되나? 뭐, 또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리고. 우리 그때 좀 그런 고민을 좀 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래서 침실에서는 아이 둘이 자고 공부는 또 따로 공부방 앞에 그죠? 책상 두 개 놓고 네. 공부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침실도 사실은 제가 디자인을 막 만들고 계획을 하면서도 제일 잘했다는 게 일단 부부의 딱 실로 만든 거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창이 너무 뷰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여기 완전히 어디 외국 리조트 마당 온 것 같은. 사실 여기는 뭐 빌라지만 좀 주택 같은 풍경이 좀 있잖아요. 낮은 저층인데도 네 맞아요. 워낙 오래된 단지라. 네. 뭐 거기에 나무 보러 가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맞아요. 봄에 네. 벚꽃 정말 너무 많이 들어오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창 밖으로 계절마다 되게 다를 거고. 네, 그래서 네. 기역자로 창을 다 열었잖아요. 맞아요. 김성주 씨가 또 방송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네. 옷도 그렇고 뭐. 수영 씨가 옷이 더 많지만 아이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쵸 협찬 받으니까 애기 아빠는 그리고 이제 벗어 주고 오니까 옷 욕심이 없어요. 옷 욕심이 없어요. 아무튼 옷장은 다 수영 씨 오셨던 거기는 우리가 옷장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수영 씨가 또 특별히 원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소파. 소파. 그렇죠. 작은 거라도 꼭 하나. 근데 왜 필요하냐고. 왜요? 아니 그 남편하고 꼭 거기서 차를 마셔야 되냐고. 마셔야죠. 마셔야죠. 네. 호텔 스윗룸처럼. 네. 응? 그래,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아이 좁다. 뭐 파우더 서랍장을 놓자. 그때 쓰던 파우더장 맞아요. 배치하자 이랬는데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굳이 네. 거기다가 꼭 소파 놓고 네. 남편하고 앉고 싶다고. 한참 유행이었어요. 안방에 이런 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 하나씩 놓고 이렇게 차 마시는 그림? 그런 거.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더라고요. 이거는 별로였고 그냥 뭐 마주 보는 것도 좋지만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네, 네. 저쪽 맞은편의 창가로 네. 정말 예쁜 벚꽃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반드시 둘이 나란히 등을 대고 앉는 소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 공간에 되게 아주 배치가 정말 네네, 정말 신의 한 수였던 네, 네. 네. 사실 애기 아빠가 술을 안 하거든요. 저도 비주얼상 사실 말술을 하게 생겼는데 저도 술을 한 방울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렇게 커피 한 잔 놓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주로 커피숍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전에는 네네. 커피 한잔 하러 갈까? 나가서 뭐 애들 얘기도 하고 애 세 명이니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 셋 얘기도 좀 하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 공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 쇼파가 저희 커피숍인 거죠. 뷰가 그쪽인데 사실 그 생각은 좀 못했고 아 거기서 둘이 정면을 보면 정말 다르겠구나. 네.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러네요. 네. 서로 얼굴 보시기는 지났죠. 서로 얼굴보다는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제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막 이런다. 사실 복도는 그냥 지나다니는 공간뿐이 안 되는데 사실은 안에 욕실의 공간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노출 욕조를 놔도 나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뭐 다 있었잖아요. 그쪽은 욕실에 맞아요. 샤워 부스까지 다 있죠. 노출 욕조. 네네. 최애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죠. 제가 생각했고 원했던 대로 나온 게 저 욕실 사실. 너무 작은데 작은 네네네. 공간 안에 너무 잘 배치가 네네네. 돼서. 그래서 저거 보고 거울이나 그런 거 보고 되게 따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너무 좋아. 저 느낌이 반대편에 노출 욕조를 네. 포함해서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저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김성주 씨 이제 사제인데 네. 사실 김성주 씨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저 사진은 지금 조금 지저분한 걸로 네. 나왔는데 사실 정말 쓰시던 거하고 그냥 다 쓰시겠다. 네. 그때 그래서 뭐 네네. 쓰시던 거하고 다 그냥 네. 재배치해서 네. 네. 그렇게 저것마저 뺏길 뻔했어요. 왜요? 저 공간마저. 아 맞아 맞아. 드레스룸으로. 어 맞아 네. 맞아. 뺏길 뻔한 거 아직 갖고 싶은 네. 거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거실에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프로그램 보고 모니터링 할 때만 저 방에 주로 들어가 있고 그 외 시간들은 아이들하고도 많이 놀아주고 답답해요.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네. 그쵸 맨 안쪽방이고 네네네 네, 네. 좀 아빠가 뭐 양보한 네. 거죠 가족들에 의해서 네, 고맙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이렇게 부부 침실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튼 잘 또 공간을 만든 대로 지금도 또 잘 쓰고 계시니까 네, 네, 네. 네. 저도 또 되게 기분이 좋네요. 저 중에 지금 두 개가 나갔어요. 아,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네. 19금 가볼까요?